안녕하세요. 김치맹이 강순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순 나물을 좀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까가지고 지금 생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물을 하려면 뒤쳐야 돼요. 그냥 하면은 이건 김치는 오래 묵는 건 그냥 할수 있는데 여기는 뒤쳐서 나물을 맛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천일염 소금 한두 꼬집 정도 넣으시고요. 뒤쳐서 하겠습니다. 여기 뒤치는 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뒤쳐야지, 뭐, 시금치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금방 넣었다가 꺼내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. 여기서는 좀 끓기 직전까지는 요거를 좀 익혀야 돼요. 요게 지금, 시중에 파는 게 이게 한 단이에요, 한 단. 한 단에도 식구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한몇개 먹을만 하더라고요. 이거는 나물은 조금 부드럽게 씹기 좋을 만큼 이게 부드러워야 맛있지. 또 김치마냥 설컹설컹하면 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요거는 이렇게 잘 삶는 것도 좀 노하우지만 볶을 때도 너무 안 볶아도 이게 맛이 없어요. 지금 이렇게 끓기 직전에 물을 옆에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, 불 끄시고 건지세요. 한번 헹기겠습니다. 불을 켜고요. 또 역시 들기름이요. 들기름은 큰 수저라 한 수저요. 국간장 2큰술. 마늘 1큰술이요. 4~5큰술 넣으시고요. 근데 여기가 간이 되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볶아야 돼요. 이렇게 자갈자갈자갈 간이 들겠군요. 이제 은은히 이렇게 볶아서 음식은 간이 중요하니까 간을 잘 들이셔야 또. 제가 하는 음식은 기름 같은 것도 많이 안 넣고 저는 그런 게
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 뭐냐면요, 기름 같은 거 많이 들어가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면 막 물엿, 설탕 막 그런 거 많이 넣고 하시면 식으면 맛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끝까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좀 느끼하고 한 요 그 뭐야 재료는 조금 저는 상가하고 간을 중요시로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음식을 지금 저는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짜글짜글짜글짜글 이제 요 간을 들이고 나서 이제 부재료 구명을 넣고 또 간을 맞추겠습니다. 네, 여기에서 나는 요 나물같이 이렇게 좀 국물이 없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요 정도 넣으시면 되시고요. 나는 또 여기에 뭐 들깨가루 같은 거 풀 거니까 그런 국물이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육수물을 조금 더 잡으셔도 돼요. 네, 요리는 뭐 이거 레시피도 뭐 꼭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서 딴 분이 호응하고 먹고 맛있다 그러면 만족이지. 일단은 짠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고 간은 중요시로 제일 처음 요리는 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. 그리고 전통 음식을 나는 엄마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저들이야 뭐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신다고들 하는데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지. 이게 뭐 그냥 똑같은 재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쓸데없는 말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은 그렇게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고 그래도 저는 그 얘기를 이걸 다 해줘야 돼요. 설명을 해줘야지. 그 뭐 재료만 놓고 볶아서 뭐 1초 2초 그거 만들어서 내놓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. 맛이 어떻다는 표정도 좀 해주고 그러고 싶어서 얘기하는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, 여기 보시면 불빼 버피 낸 거 두 큰술이요. 또 요거는 쌀가루 한 스푼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육수를 이제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다 이제 쩐져서 지금 얼추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다 양파도 조금 넣고요. 네,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고 또 요 들깨 버피하고 요 쌀가루가 들어가서 또 얘가 부드럽게 해줘야 이게 부들부들하니 더 고소하니 맛있어요. 이제 여기도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좀 넣으시고 풀고추도 좀 넣으시고 요새는 파보다 이런 고추로 이렇게 좀
구명을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요새는 파가 또 맛이 없을 때예요. 이렇게 볶으시면 버터 가루하고 쌀가루 그렇게 반죽이는 걸 넣으면 이게 또 되직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용도를 잘 맞춰서 볶아시고. 이제 또 요 쌀가루하고 거피가루가 들어가면 이게 포송포송해져요. 촉촉해가지고.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, 정말로 양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용도가 조금 자박자박하게 한번 끓이면 이제 참기름 위로 마지막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다 됐어요. 지금 맛있게 끓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불 끄시고 참기름 또 둘러가지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.